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매우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이걸 16창 터미널에서 이걸 좀 로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러가 뜨죠.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IX 환경에서 로딩해야 되겠죠. 다 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덕트와 커멘트 그리고 엔티티. 프로덕트를 일단 만드는 거 보죠. 프로덕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프로덕트입니다. 곱한 p가 있고 등등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한 p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리에 따라서 이 값이 입력되도록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GPC 코드, 글로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세계 상품 분류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슈어런스도 있죠. 이거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배상 보험이죠. 그죠? 어떤 상품이 잘못이 있을 경우, 어떤 상품이 폭발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보험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고, 상품의 명칭, 가격 등등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인베즈 매니에서 코멘트가 있어요. 이 코멘트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잠시 봤습니다만 요겁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인베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도시락, 갈비 도시락이고 가격은 이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런치박스 GPS 코드 1하고 이렇게 도시락 두 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갈비 도시락과 스시 도시락. 그죠? 가격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저 코멘트는 나중에 추가될 것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한번 만들어 놔보죠. 그래서 세 개의 코멘트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멘트는 다 런치박스 1번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코멘트는 런치박스 2번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평점이 별다섯, 셋, 일. 제일 혹평이 있죠? 이렇게 코멘트 세 개도 일단 만들어 보죠. 만들어서 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런치박스와 이 코멘트를 서로 연결하는 거죠. 런치박스 1번과 코멘트 1, 2번 연결되고, 런치박스 2번과 코멘트 3번 이렇게 연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프리로드해서 토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로서 요 상품들, 런치박스 1과 런치박스 2번을 같이 이렇게 체인지셋에서 푸드 어소시에이션을 했습니다. 왜 푸드 어소시에이션을 했느냐 하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데모 프로덕트 해서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코멘트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름은 갈비 도시락이고, 그죠? 그리고 GPC 코드는 1하고 프라이스는 1하고, 두 번째 상품은 토미 도시락에서 판매하는 상품, 두 번째 거는 이거예요. 서시, 저 서시 도시락이고 얘의 프라이스 1하고 상품 평 하나가 지금 돼 있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와 그리고 해당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판매자, 그리고 해당 프로덕트에 붙은 평점, 댓글, 그죠? 요것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었는데, 매니 투 매니 관계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프로덕트에 보시면은 매니 투 매니에서 엔티티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엔티티를 열어보시면은 마찬가지 매니 투 매니에서 인보이스 있고 유저 있고 그 밑에 프로덕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매니 투 매니가 뭔가 좀 오류가 좀 계속 떴어요. 그래서 요거 잡느라고 한 20분 헤맸었는데, 요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엔티티즈 프로덕츠 라고 하는 스키마도 한번 구성을 해봤었고, 스키마를 구성했는데도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또 엔티티즈 프로덕츠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엔티티즈 프로덕츠에서 원래 처음대로 해서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떤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넣었어요. 요거는 뭐 인터넷 구글링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거 매니 투 매니가 정상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특수한 코드를 넣어야지 동작하겠는지는 이유를 좀더 밝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동작은 잘해요. 이 코드를 넣고 난 뒤부터. 그런데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감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와 그리고 프로덕트와 판매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이세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